DP 아니십니까? DP가 뭔데? 머리 기르고 부대 밖에 나다니는 새끼들? 탈영병 잡는 체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. DP가 뭔 뜻이냐고. 죄송합니다. 잘 모르겠습니다. 나도 몰라. 이름은 최준모. 나간 지 두 달 됐어. 마지막으로 발견된 건 인천역 플랫폼인데 거기서 자살 시도를 했다. 그렇다면 우린 탈영병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내가 뭘 먹고 싶은지, 그 누굴 만나고 싶은지,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, 메소드 연기 탈퇴 푹 빠져가지고 그냥 맨땅에 헤딩 아닙니까? 그지? 그거지? 안녕, 난 최준목이야. 키는 177, 몸무게는 70kg, 시력은 1점인데 눈이 너무 난시가 있어서 가끔 안경을 써. 학점 평균은 2.7. 그리고 내신은 별로 안 좋은데 운이 좋아서 대학에 들어갔어. 친구들과는 가끔 교회 가서 탁구를 치면서 놀고, 대학에서 만난 첫사랑과는 이별 후에 입대를 했지. 장래 희망은 공무원, 별명은 도토리묵. 왜 도토리묵이지? 이름이랑 그리고 아무런 개성이 없어서입니다. 맞아, 난 아무런 개성이 없지. 날 찾아줘. 아까도 딴 분들 와서 한참 물어보고 갔거든요. 영욱이 남친이라고 인사 한 번 한 게 끝이에요. 가세요. 일하고 있는데 진짜 많이 힘드시죠? 제 동생도 백화점 일해서 저 다 알아요. 필요하실 것 같아서. 워터 프루프. 고맙습니다. 아, 별 말씀 잘 먹겠습니다. 김목이가 기억 안 난다니까. 알바 단두고 치킨 한번 먹으러 온 게 전부야. 아, 도토리묵이요? 예, 최준목. 네, 뭐 본 지 몇 달 된 거 같은데 요즘에 약해졌나? 아, 비켜 비켜. 대체 누가 개명을 한다고? 걔 군대 갔어요? 예. 입대 전후 최준목 신상으로 가입된 사이트를 다 조사해봤죠. 조회해보니 최준목 아이디는 대부분 요거였더라. 근데 이 아이디는 싹 다 로그인 기록이 없고, 그래서 블락 매직으로만 검색해보니 자, 470개가 나왔어. 얘들 가입 정보를 하나하나 다 열람해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숫자 아니냐? 준목이 전화 오면 연락만 드리면 되는 거죠? 혜정 씨? 빙고! 잘 잤어요? 죄송합니다. 아저씨 무슨 생각해요? 여기가 너무 편하다는 생각.